우리가 매일 걷는 익숙한 거리, 장소를 이동할 때 이용하는 지하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 알지 못했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어떤 현상이나 설계를 통칭하는 용도로 너지라는 말을 이용합니다. 외부와 구별되는 독립된 공간이 만듦으로써 아이들이 그 안에 자연스럽게 머무르게 만드는 그런 너지 효과가 있죠. 실적 찌르다라는 의미인 너지는 미국의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탈러와 캐스 선스타인에 의해 사람들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으로 새로이 정의되었습니다. 선택의 자유를 열어놓은 채 개인을 현명한 선택으로 이끄는 간접적 개입인 너지는 우리 생활 곳곳에 숨어있죠. 이동을 편리하게 해주는 에스컬레이터 가장자리에는 노란색 선이 있습니다. 명시성이 높은 노란선을 표시함으로써 노란선 안쪽에 발을 맞추어 서도록 유도하고 에스컬레이터 게임 사고를 예방하는 겁니다. 여기는 경복궁역입니다. 그런데 계단이 조금 특이하게 생겼는데요. 밟고 올라가면 피아노 소리가 나오는 피아노 계단입니다. 층계를 밟을 때마다 피아노 소리가 나는 이 계단은 단순히 즐거움을 줄 뿐 아니라 이용자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바로 옆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보다 계단을 이용하도록 이끕니다. 작은 변화로 계단을 이용하도록 이끄는 너지 원리를 활용한 대표적 예시이죠. 그렇다면 인간에게 너지 효과가 어떻게 적용되는 것일까요? 리처드 탈러와 캐스 선스타인은 그들의 저서 너지에서 인간에게 너지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은 직관과 합리를 기반으로 판단하는데 종종 직관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실수를 저지르죠. 이러한 인간의 약점은 정확한 근거를 모르는 상황에서 무언가를 판단해야 할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저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더 심각할 것 같아요.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더 두려운 것 같아요.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더 두렵다고 느껴집니다. 대부분 시민들은 폭염보다 태풍이 더 두렵다고 답했습니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의 통계청 조사 결과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같은 기간 태풍과 호우에 의한 인명피해를 모두 합한 것보다 3.6배가량 많았는데도 말이죠.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은 언론에서 크게 다루어지지 않지만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언론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억에 강하게 남게 되고 통계를 모르는 상황에서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 이러한 판단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판단 오류를 알아챌 수 없을 만큼 조용히 개입해서 부드럽게 막아주는 것이 바로 너지입니다. 스쿨존 신호등 앞에 그려진 노란 발자국과 옐로 카펫 또한 눈에 잘 띄는 노란색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안전한 행동을 은근히 유도합니다. 이렇게 너지 효과를 활용하여 아이들의 등교길과 하굣길 안전을 든든히 지켜주는 옐로 카펫 캠페인을 만든 옐로 소사이어티의 이재복 대표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우선 2014년도부터 아동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그때가 세월호 사고가 터지고 나서 온 국민들이 아동 안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죠. 마을 주민들이 결국에 가장 많이 위험하다고 꼽아주신 게 교통안전이었어요. 진정으로 아동에게 안전한 횡단 보도가 되기 위해서는 너 스스로 키 커 보이게 하는 게 아니고 본능을 스스로 억제하라 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아이의 고유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횡단보도가 돼야지 정말 안전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옐로카펫이라는 걸 창안해서 너지 효과를 통해서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환경을 통해서 잘 보이게 만들고 아이들도 심리적으로 안전한 곳에 머무르게끔 만든 거죠. 그게 저희가 옐로카펫을 통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그런 솔루션을 만든 이유고 너지 효과가 발휘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하철이 언제 오는지 확인하기 위해 몸을 내밀거나 스크린도어에 몸을 기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지하철 도착정보 표시기. 아이들이 자신의 음식량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식판에 선을 그은 무지개 식판. 노래가 나오게 하여 운전자의 졸음 운전을 방지하는 졸음 방지 터널도 모두 부드럽게 개입하여 인간의 실수를 예방해주는 넛지 효과를 활용한 겁니다. 이러한 넛지 효과는 개인을 넘어 사회를 이로운 방향으로 이끄는 변화를 낳는 데 활용되기도 합니다. 생수병 라벨에 뜯는 곳을 표시하여 생수병과 라벨을 분리 배출하게 하는 것. 임산부에게 지하철 좌석을 양보하도록 유도하는 핑크카펫이 그 예이죠. 넛지 효과는 우리 생활 곳곳에 숨어 인간이기에 저지를 수밖에 없는 무의식적 실수를 바로잡아주고 있습니다. 선택의 권리를 보장하며 부드럽게 개입하는 넛지는 오늘날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를 변화하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죠. 그러나 넛지 효과가 긍정적인 면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결제로 첫달 구매 시 이용료금 100원. 잊고 있다가 정상 금액으로 자동결제되어 당황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첫 달만 이용하고 해지하려고 했는데 기간을 놓쳐버린 탓에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비싼 금액을 의도치 않게 지불하게 됩니다. 휴대폰 대리점에서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3개월 동안 비싼 요금제를 이용하면 할인을 받습니다. 쇼핑을 할 때도 마트 진열대를 둘러보면 진열대의 양쪽 끝부터 둘러보게 되죠. 계산대 근처에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초콜릿이나 사탕과 같은 간식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전략들이 숨겨진 넛지 효과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넛지 사용에는 세 가지 원칙이 존재합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이 무너진 경우를 우리는 나쁜 넛지라 부르는 것이죠. 좋은 넛지는 행복감을 위한 선택을 유도하지만 나쁜 넛지는 귀찮음을 자극해 소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유도합니다. 귀찮거나 몰라서 진행된 소비를 무르지 않는 심리를 넛지로 이용하는 겁니다. 이 나쁜 넛지가 과연 우리가 길 가다 만 원을 줄 확률만큼 드문 사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쁜 넛지는 특히 민간 분야인 기업 활동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명 피싱 사기 형태로 말이죠. 휴대폰을 바꿀 때 고가의 요금제로 일정 기간 바꾼 적 있지 않으신가요? 나쁜 넛지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통신요금 명세서가 있습니다. 바꿀 당시에는 몇 개월 사용 후 다시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시간이 지나며 까먹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알면서도 다시 일반 요금제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는 불필요한 고가요금제 소비를 계속하게 하는 넛지가 작용된 것입니다. 또 인터넷이 발달하며 디지털 콘텐츠와 배송 서비스 등을 구독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구독 서비스에도 나쁜 넛지가 숨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결제하는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 후 자동으로 구독 대금이 청구되는 사례, 바로 자동 결제입니다. 제가 듣고 싶은 음악이 있어서 멜론을 구독을 했었는데요. 이 멜론을 구독을 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프로모션 행사가로 진행을 하게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에 혹해가지고 멜론 결제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 3개월 지나니까 저도 모르는 새에 유료 결제로 전환이 되어 있더라고요. 좀 더 비싸게. 다크넛지가 처음에는 다 줄 것처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뺏어가는 거예요. 넛지라는 게 팔꿈치를 이렇게 툭툭 치는 거잖아요. 요걸 이렇게 사라는 식으로. 근데 이제 그 넛지 앞에 다크라는 어둡다라는 이제 단어가 결합이 된 건데 한마디로 나쁜 넛지인 거죠. 2020년 12월 말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1년부터 23년 동안 적용될 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비대면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전면 개정하였고 소비자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해 나쁜 넛지와 같은 불공정 행위들을 적극 시정해 나가겠다고 분명히 한 것이죠. 그렇다면 구독경제 소비자 권익 제고를 어떤 방향으로 모색했을까요?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구독경제 분야 고지 의무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콘텐츠 구입과 관련해 무료 이용기간 제공 이후 유료로 전환될 시 자동결제가 인접한 시점에 소비자에게 자동결제 예정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넛지가 사실 마케팅 분야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저는 사실 뭐 마케팅은 물론 되게 기업에서는 중요하겠지만, 실패하다가도 다른 마케팅을 바로 사용해서 물건을 많이 팔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넛지가 가장 잘 활용돼야 되고, 가장 필요한 것은 좀 정치권 그런 뭐 제도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되 직접적으로 뭔가를 해라라고 강요하는 방향으로 국가가 가서는 안 되니까, 그런 제도 부분에서 넛지가 좀 더 잘 활용이 되고 잘 설계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나쁜 넛지 사례로 가격 오인이 있습니다. 이는 주로 인터넷 쇼핑과 숙박 사이트 등에서 나타납니다. 소비자가 혹할 수 있을 만한 최저가를 명시해 둔 후 실제 결제 단계에서는 여러 추가 요금을 붙여 소비자로 하여금 안내한 가격보다 비싼 금액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수법입니다. 이미 구매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한 소비자가 소액 추가로 결제를 번복하지 않는다는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한 마케팅적 개입입니다. 저는 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요. 적절한 상태에서 소비자 행동을 유도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정말 소비자를 기만을 할 정도의 그러한 행동을 사람들의 여러 가지 심리적인 편향이나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이제 나쁜 넛지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거든요. 대로 나쁜 넛지를 계속해서 시도하는 그런 기업과,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에게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넛지 정책을, 그에 맞서는 넛지 정책을 만드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 아닐까. 넛지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개입이기 때문에 나쁜 넛지 역시 우리의 일상 속에 교묘하게 녹아 있습니다. 책 넛지의 저자 리처드 세일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넛지의 기술은 윤리적인 원칙에 따라 잘 활용하면 매우 유용할 수 있다. 하지만 나중에 사람들이 후회할 만한 나쁜 결정을 하는데 넛지가 활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이죠. 본래 넛지는 자동 시스템에 의존하는 사람들을 보다 더 편안한 곳, 안전한 곳으로 가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나쁜 넛지를 활용한 마케팅 수법을 사용하는 것을 지향해야 하며, 넛지 활용의 객체인 소비자가 스스로 나쁜 넛지를 경계하고 거절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바탕으로 기업들은 소비자로부터 선택받기 위해 이를 지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소비자가 보다 더 나은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기에 우리는 더 안전한 넛지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선택의 권리를 보장하며 부드럽게 개입하는 넛지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려는 노력을 바탕으로 더욱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우리 사회의 모습을 기대해봅니다.